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실용 절대주의 북한학 제9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용 절대주의 북한학 시청률도 낮은데 부득부득 밀고 나가는 이유는 앞으로 북한 자유화되는 그 시점에서 북한 김일성 독재 체제를 해체하는 그 대업에 대한민국도 분명히 관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의 문화생활 편에서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군중문화사업 관련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위대성 도서 해설 선정과 실황성 모임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면 첫째 위대성 도서 해설 선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북한에는 각 기관 직장이 당조직이 선동원을 내세워서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부서별 작업반별 도서 해설 선전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2023년 1월부터 위대성 도서 해설 선전으로 흥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김정은이 퇴진 김정일이 수립한 도서 해설 선전 시스템을 철저한 계승성, 참신한 혁신성, 노동신문 표현입니다. 혁신성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대성 도서 해설 선전에 사용되는 도서는 어떤 것들이 속하는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의 로작 문헌을 필두로 한 정치 도서들을 제외하고 김일성 족속을 찬양한 우상화 문학 소설과 김일성 족속 관련 덕성실기 책자들입니다. 노동신문의 관련 기사만 봐도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발행된 김정은 칭송 문학작품 청소 불멸의 여정이 시리즈 장편소설 푸른 전장이라는 것이 새로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위대성 도서 해설 선전을 활발히 벌리라고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김정일 시대의 도서 해설 선전과 다른 김정은 시대의 위대성 도서 해설 선전 시스템의 특징은 노동당 선전 선동부 산하에 있는 전국의 출판물 보급소와 그 보급소의 직원인 보급원들이 직접 위대성 도서 해설 선전에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종전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북한의 출판물 보급소의 직능은 당 중앙의 선전 선동부가 총괄해서 배분하는 모든 정치, 사회, 문화 관련 도서 출판물을 관할 구역 당 조직의 선전 선동부의 배포 계획안대로 관할 지역의 기관 기업수들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판물 보급소 직원들인 보급원들의 역할은 들어온 각종 출판 도서들을 분류하고 각 기관 기업소들의 제정된 수량대로 도서 출판물을 전달해 주는 것이 이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2023년부터 각지 출판물 보급소의 보급원들이 직접 위대성 도서 해설 선전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만성적 인쇄지 부족으로 각종 도서는 물론이고 지역 김일성 족속 위대성 선전 도서의 발행 부스마저 급감해서 전역의 기관 기업사들의 계획대로 수량대로 배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힘이 적은 부스로 최대의 군중문화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지 출판물 보급소의 보급원들이 직접 위대성 도서 해설 선전에 나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대성 도서 해설 선전의 목적은 소위 망고절세의 위인들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위민 헌신의 역사, 고미한 풍모, 불멸의 업적 등을 적극 해설 선전에서 전체 인민의 충성열, 혁명열, 애국열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위대성 도서 해설 선전 활동에 대한 김정은의 요구는 당 중앙에 충실한 출력 높은 확성기, 잡음 없는 중폭기로서의 본분을 다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관련 위대성 도서들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성 도서해설 선전 방식은 전국의 출판물법소 소속의 출판물보급원들이 먼저 새로 나온 김일성 족속 관련 위대성 도서들을 읽은 뒤 그 내용으로 해설 선동 원고와 관련 직관물을 만들고 거기에 그 주제와 관련된 예술 공연까지 준비해서 공장이건 농장이건 건설장이건 관계없이 관할 지역의 소위 전야 전투가 벌어지는 생산 현장 건설장들이 나가서 위대성 도서 해설 선전을 진행함으로써 전체민의 충성에 돌격전, 치열한 전야전, 과감한 전격전을 적극 거무 추동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 전역의 출판물 보급소의 직원인 출판물 보급원들은 80% 이상이 40대 이상의 여성들입니다. 출판물 보급소 소속의 남자는 불과 몇 명이 되지 않는데 이건 다 간부들입니다. 그 여성들이 제때에 퇴근도 못하고 밤이건 낮이건 무거운 직감물을 지고 노래와 춤까지 추면서 그런 선전에 끌려 다녀야 한다니 그들이 지금 겪고 있을 고역은 보지 않아도 선합니다. 위대성 도서해설 선전의 참가 대상은 공장이건 농장이건 건설장이건 사무실이건 관계없이 출근하는 전체 인민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역시 위대성 도서해설 선전이 끝난 다음에는 어김없이 글로든 말로든 그것을 접한 감상과 사상적 각오를 표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김일성 족속이 전이민족 군중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수립한 위대성 도서해설 선전의 실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실황성 모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이민족 군중문화사업의 일환인 실황성 모임 시스템 역시 김일성 공산세습 독재 체제의 2대 세습 독재자인 김정일이 1980년대 초 김일성을 백두산의 호랑이로 비유한 조기천의 시 백두산과 김정일을 어머니에 비유한 김철의 시 어머니를 전체 인민이 무조건 암기하도록 하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실황성 암기 경연까지 벌려놓으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김일성이 1937년 6월 4일에 행했다는 소위 포천보 전투 기념물을 계기로 주로 조직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주민사상 교양 계획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실황성 모임은 노동당 용도를 받는 청년 동맹 조직에서 조직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 실황성 모임에는 북한의 만 17세 이상 30세에 이르는 비당원 청년 동맹원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그렇다고 기타 청년 동맹이 아닌 주민들이 참가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시 참가해야 합니다. 이 신앙성 모임은 주로 속도전 청년 돌격대 등 청년들로 조직된 각종 돌격대가 투입된 북한 전역의 공사장 건설장들에서 주로 주야 작업 실참에 진행되며 또 청년 동맹에서 조직하는 백두산, 왕제산 등 소위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 때 행군이 시참마다 조직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실황성 모임의 주 목적은 이에 대해 김정은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청년 동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고 혁명적 낙관주의로 무장시키기 위해서다. 김일성 족속이 굳고 찬양한 시들은 북한의 전체 직업 주민이 의무적으로 암기해야 하며 김일성 족속은 칭송시를 통한 세뇌 교육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것들을 해마다 수차례 진행되는 전체인민 문답식 학습 경연의 시험 문제로 발주합니다. 죽으나 사나 암기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장장 반세기가 되어오는 이 조직적이고 강제적인 충성이 신앙성 모임 행사 때문에 오늘날에는 북한의 청년들까지도 너무 지겨워서 저 북한 땅에서는 시집을 끼고 다니면서 읍조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경내에는 김일성 족속 칭송, 김일성 족속의 불군의 혁명 전사, 불타는 대미, 대남, 적개심 등을 주제로 한 시 외에는 인간을 인간답게 성장시키는 어떤 시가 없습니다. 사실 1960년대까지는 바이런 시집, 하이네 시집 등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시절에 읽었던 그 아름다운 시들의 시구절을 다시금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역시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군중문화사업의 일환인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 참관, 견학, 그리고 전체인민 체력, 검정 및 체육경기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